Oh shit! 해봐봐! 아이고!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브람벨이라는 제목을 가진 스팀 신작 데모 버전의 게임입니다. 이것도 횡스크롤 진행 형식의 게임이고요. 약간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느낌의 게임이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게임 패드 플레이가 추천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액박 패드로 진행을 해봅시다. 어? 쟤 걔 아냐? 엘사 동생? 사랑은 열린 문 부르네! 뭐요? 시작 포트 잡혔는데요? 안 나. 엥? 뭐야, 고블린이야? 고블린을 얘가 돌로 만든 건가? 어,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대박. 오, 시작부터? 왜 돌이 됐을까? 내가 딱 잡힌 순간에 돌이 된 것 같은데. 야, 오늘 뭔가 좀 이상하다, 컴퓨터가.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 어? 가보자. 와, 그래픽 되게 이쁘다. 내가 고블린을 돌로 만든 건가? 그런 능력이 있나, 내가? 이게 기어가는 거고? 뛰어가는 거는 따로 없네? 점프? 와... 야, 횡스크롤 진행형이라며? 아닌데? 엄마야! 이거 그냥 거의 오픈월드인데요? 나 올라왔어! 어디로 가라고! 아! 길이 좀 난해하지 않냐? 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나 왜 아까는 안 넘어갔었을까? 뻘... 오케이. 야, 요즘 그래픽 미쳤다. 아니, 요즘 진짜 컴퓨터가 안 좋으면은 게임을 못해. 저기 뭐 이상한 꽃갈스네 막 움직이는데요? 저 뭐지? 노움인가? 아, 내가 소인이네. 지금 세계를 보니까 제가 딱 참새만 해요. 그죠? 안녕 얘들아. 아니, 나 정도 크기면은 싸우거나 먹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정상 아닌가? 왜 도망을 가지? 오, 뭐야? 여기 탈 것이 있어.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탈모가 좀 왔네. 오. 야, 부금도 너무 좋아. 아니, 지렁이가 사람 몸만한데요? 아, 지렁이를 미끼로 지금 운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낚시하려고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당근 같은 거네. 아니, 길을 알려줘. 나 어딜 가야 되는 거야? 아, 이런 나뭇잎 너머로 못 가나? 가지는데? 아, 근데 보이지 않는 길로 막혀있네요. 야, 대박. 나뭇잎 건드리니까 막 찰랑찰랑 거려. 내 뱃살처럼. 그래픽 표현 미쳤다. 지금 렉 걸려서 사양을 좀 낮췄는데도 그래픽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많네, 저거. 내렸다. 놈 쫓아가자. 조금만 빨리 뛰면 안 될까? 애가 엄청 여유롭네. 야, 맵 너무 예쁘다. 민들레네.
뭐지? 놈 절로 갔잖아. 아, 길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내가 놈을 쫓아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 뭐야? 에? 누구세요? 할머니? 팔 타고 올라가야 되나? 졸고 있어? 아, 얘네가 왜 움직이나 했더니. 야야, 절로 가 얘들아. 꽃 날려. 날려 날려 씨앗 날려. 가서 간지럽혀. 자. 아. 응? 올라오라고? 오, 대박. 어, 노움이다. 지금이야말로. 어, 왜 울고 있어? 헤헤, 멍청아, 못 잡지? 나 좀 쟤 좀 데려가줘. 나 쟤 죽방 때리는 게 소원이야. 이런 거 아닐까? 내일 건너가야 돼? 으아악, 썩은 물. 어떻게 가야 돼? 애들 다 나 쳐다본다. 여기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령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까 민들레 홀씨도 어떤 아기 정령들이 머리에 이고 있더만. 이건 뭐지? 응? 음? 뭐야? 에? 에? 어? 내가 리턴이라는 키를 눌렀더니 어? 어? 데모니까? 어, 데모니까 버그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 정식 출시되면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되지. 아니, 그래서 이거 뭐냐고. 다시 한 번만 보자. 아, 이번엔 제대로 먹어지네요? 아까 노움 아저씨 이리로 가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 찻! 왔다. 야! 날 두고 가면 어떡해! 죽방! 허허! 수염 방패로 막았지롱. 뭐야, 왜 이래? 갑자기 춤? 갑자기 춤추는 거예요? 어이, 신들렸어, 이상해! 야, 얘 좀 이상해! 어? 의외로 약간 이상해, 이 게임. 갑자기 춤을 춘다고? 맞아, 뭔가, 진짜 뭔가 독에 당했나?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 LT. LT가 불빛 비추는 거네요. 라이트. 데모니까 개연성 갖다주고 그냥 나오는대로 즐겨라 뭐 이런건가봐. 데모니까 뭐 빨리빨리 보여줘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으아, 나 진짜 죽을 뻔했다. 잡고. 자, 하나 둘 셋. 오! 이 초록색 이끼가 묻어있는 곳이 올라탈 수 있는 곳이구나. 얘 뭐야? 에? 급공포? 밀어. 에? 맞아 이게?
야,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밀어버리네? 저 오른쪽 위에 약간 데스크 같은 게 있어요. 점프해서 갈 수 있나? 자, 보면 점프. 큰일 날 뻔. 아니, 이미 죽었다고는 하지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밀어버렸잖아, 시체를.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소년이 아닐지도. 그러고 보니까 고블린 소나기에서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나왔었죠. 혹시 고블린을 돌로 만든 친구가 얘가 아닐까? 야, 위쪽에 박쥐 있어. 그 제일 궁금한 게 왜 이런 곳에 소인족 전용 감옥이 있는 거죠? 균형 맞춰. 내려온다, 내려온다. 버텨. 지금. 됐다. 쓰러진다. 도대체 이 세계관 무슨 내용인 거지? 너무 궁금해. 핫! 우와! 우와! 아, 너무 아슬아슬해. 핫! 헛! 아! 아! 마지막 걸 실패해버렸네. 훨씬 더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쓰러질 때 점프. 확실하게 쓰러질 때. 확실하게 쓰러질 때, 확실하게 쓰러질 때, 그렇지. 자꾸 이상한 소리 들려요. 나 자고 있을 때 옆에서 히쁨이가 내는 소리 같아. 플레임 자니. 내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엄마! 이 안에 있는 애 막 날뛴다. 오, 무서워. 공포게임인가? 아니, 아까 아름다웠던 배경이랑 너무 상반돼가지고 지금 분위기 적응이 안 돼. 무서워. 여기가 어디야? 악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자 구경꾼들이 몰려와서 1,000원씩 줬다고 해요. 그리고 저 악마는 바로 저죠. 빨리 후원해라, 얘들아. 후원을 안 하자 악마가 화가 났어요. 받아라, 똥방귀! 으악, 냄새. 똥방귀로 세상을 지배한 플레임은 수금을 열심히 잘 했답니다. 으야. 드리겠습니다. 이걸 진짜 주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 연주가 지금 다른 데에서 나오는 연주인가봐. 지금 홀리고 있네. 홀리고 있어. 이거 봐, 이거 봐. 뭐야, 이너야?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치챘어요. 아, 내가 갑자기 막 그 신들린 듯이 춤추던 게 아, 그냥 게임 배경음인 줄 알았거든. 아, 연주로 홀린 거였구나. 빨리 가야겠다. 어제 세이렌인가 봐. 어떡해. 저 손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석화된 고블린이 여기 또 있다. 석화가 된 건 나의 능력이 아닌가 봐. 뭔가 우연의 일치로 고블린들이 전부 다 석화되는 바람에 다리에 흙 묻은 거 봐봐요. 오, 깨끗해진다. 물 첨벙첨벙 하니까 깨끗해졌어. 와, 그래픽 미쳤다. 오, 쉣! 힙봐봐! 아이고! 놓쳤지롱?
잡혀 죽느니 빠져 죽겠다. 얘 어떻게?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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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얘 금방 잡히겠는데? 오 세상에. 잠깐만요. 쟨 다리를 못 움직이나 근데? 귀여우네. 양발로. 아 빨리. 와. 와 소름. 긴장감 쩐다 이거. 그 와중에 절대 안 달리고 천천히 조깅하고 있는 우리들의 주인공. 나 엉덩이가 빛나고 있는데? 엉덩이의 힘으로 저 세이렌을 물리치는 건가요? 뭐지? 빛나고 있는 저거 뭐야? 아 이거구나. 뭐야? 얼비로 달릴 수 있어. 아 이제 달릴 수 있네. 아 제가 아까 그 석화에 나왔던 그 악마인가봐. 그죠? 바이올린 들고 있잖아. 똥방구가 아니라 음파였네. 오 이게 그 음파가 닿는 표현이 되게 멋있다. 잠깐 이거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브악! 아니 이거 돌이 우리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구나. 지금이에요? 돌? 그렇지? 그러게 세이브가 완전 개념이다 야. 누가 보면 편집한 줄 알았겠어. 아 이거 돌 굴러올 때 한번 피해야 되나? 위험 지역이 아니면 귀를 떼고. 자, 지금 괜찮은 거죠? 오케이 지금이다. 어디로 숨어야 돼? 어디로 숨어야 돼? 어? 어 나 왜 멀쩡하지? 어 나이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 살았어. 풀에 숨어 있을 수 있대요. 긴 풀에 웅크려 있으면은 숨을 수 있습니다. 오, 야 이거 게임 되게 괜찮다. 재밌네. 빠졌어. 이 조그만 애가. 아이고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 근데. 아이고 많이 힘든가 봐. 헐 귀를 막고 죽었어. 얘네도 세이렌한테 당했나 본데요? 어 어떡해 안타까워. 크기를 봐서는 같은 종족인 것 같아요. 소인족. 잠깐만 저기에서 쟤네가 죽었다는 건 여기에도 세이렌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응 아니야. 나왔어. 아주 좋아요. 뭐야 떡밥은 있는 대로 다 던져놓고 씨. 아, 아이고 아이 놀래라. 아이 야 빨리 다이브. 아니 보니까 세이렌이 날 잡을 생각이 없네. 어 제작진이랑 지금 협의 봤어 저 친구.
그냥 좀 겁만 줘봐. 어, 게임 분량 좀 뽑게 이러면서. 자, 옆으로 슥슥 피해줘요. 뭐지? 아, 죽은 거야? 아, 죽어서 얘가 벌떡 일어났구나. 아, 카메라 감독이 야, NG 야, 일어나, 다시 처음부터 내려가. 그런 거였군요. 자, 집중해서 컨트롤. 야, 패드 진동 지금 찌릿찌릿합니다. 어, 불살 조심해요. 어, 오오오. 저기 폭포 아니야? 그 괜찮은 거 맞아? 아! 아! 어? 잡았. 아, 구해주려는 거. 진짜 그런 거 같은데? 아! 와. 이걸 여기서 끝내. 와, 이거 제작진 보통이 아니구만. 야, 이걸 여기서 끝낸다고. 이거 구매로 혼내줘야 되겠구만. 정식 출시 런지야 갖고 와. 브람블이라는 제목을 가진 아주 재미있는 횡스크롤 진행형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게임 진행 형식을? 그래도 횡스크롤 진행 방식인 건 맞잖아, 그지? 입니다. 네.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세이렌으로부터 어떻게 이 소인족이 벗어나고 소인족은 왜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 너무 궁금합니다. 정식 발매가 기다려지는 게임이군요.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여러분들이랑 더 함께하고 싶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방송을 바통 터치를 할게요. 누구한테? 님한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 응. 전화 기표하는데 나한테 떠넘기고 가네. 어, 두더지다. 안녕 두더지야. 두더지. 착한 두더지구나. 오오오오오오오. 보스몹. 그러면 먹힌 거 아니야? 도와줘야 한다고? 왜 얘 왜? 얘는 아까 저게 원수 아니야? 어, 무섭게 생겼어. 민들레. 민들레? 오오오오. 어, 깜짝아. 뭐지? 땡큐. 아, 공댕이 불난다! 촙. 어, 무서워. 왜 여기 오는 거야? 촙! 예! 촙! 안 돼! 어? 아, 내가 죽은 거구나. 안 돼! 하나, 둘, 셋 하고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무서워. 어떡해. 무서워. 아, 엄청 흥미진진한 게임이네, 이거. 어, 나 게임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어? 나 어떡해! 아! 아! 무서워! 손에 땀을 쥐는 게임이네요. 손에 땀나. 얼굴보다 덜 무서우니까 빨리 가. 내가 총만 가지고 있었으면 진짜 죽였는데. 나 여기서 튀어나오면 진짜 끌 거야. 나오면 자기 꿀밤 500배. 응. 못 튀어나왔으면 좋겠다. 드롭 잇. 그러니까 아까 그 하던 애 같은데? 아, 스틱을 움직여? 아. 갑자기 미쳐버렸어. 헐, 계속 노래 부르면서 다니는구나. 악마가 되었어. 어쩌라고 근데. 난 악마에게 서사를 주지 않겠다.
일로 와봐. 아, 조심해. 이런 게임 아니었잖아. 아, 예, 힐링 게임이라며.